치과에서 확인합니다. 오늘은 제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나의 모습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희 애들이 이제 5살이에요. 5살이면 이제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는데 요즘 입시가 어떤지 아시나요? 입시와 굉장히 아득히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4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좋은 영유에 보내기 위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유에 보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또 이제 국제학교나 좋은 사립학교 보내고 이때부터 해서 애를 열심히 공부하게 막 다그치고 달려야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이제 번호표를 뽑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언어의 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편하게 쓰고 저희 남편도 영어를 편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날 수도 있었고 함께 여행을 할 수도 있었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때부터 이미 이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얘들이 파닉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A는 A라는 소리가 난다, B는 B라는 소리가 난다, 이거를 어떤 단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ABC 알파벳을 다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5살 인터뷰니까 4살 때 가잖아요. 4살 때 저희 애들은 뭐를 손에 쥐고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펜을 잡으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ABC를 써요. 그리고 ABC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저는 뭐 아니까 됐겠지. A가 나오면 아 이거 A구나. A 소리가 나면 이거 A야 라고 짚을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4살인데 내 새끼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터뷰를 보냈는데 더 가르쳐서 보내라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런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지금 교육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 정석을 푸는 거, 실력 정석을 푸는 거 이게 정상인가? 얘들이 알고 푸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외워서 풀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거를 달리고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달리면 의례 그런 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막 사귀어서요. 엄마가 제발 친구 좀 가려서 사귀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가 엄마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죠. 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은 반에서 1등이랑 꼴찌랑 붙여서 앉혀요. 1등이 이제 꼴찌를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서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지도를 해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반 꼴찌랑 같이 앉았는데 얘가 너무 재밌어요. 절친이 됐어요. 뭐 중학교 오빠들, 당구 친 오빠들 있는데 뭐 놀러도 가고 같이 놀고 그랬어요. 엄마가 같이 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를 그렇게 좋은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저랑 굉장히 친하던 친구가 어머니가 술집을 했는데 그때는 재혼한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술집을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저희 엄마가 봤을 때는 싫었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들 엄마 집에는 정말 맛있는 걸 많이 팔아. 안주 같은 거 맛있잖아요. 군인들이랑 뭐 위문 편지 보내면서 이제 펜팔을 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펜팔을 하다가 간 거죠. 만나보러 갔다가 하루 자고 왔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친구랑 또 놀지 말래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여튼 저는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양한 뭐 이야기도 듣고 경험도 해보고 뭐 가발 쓰고 나이트 가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나요? 때때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뭐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귀지 말라는 친구 좀 사귀었을 뿐이고 말을 하는데 욕을 좀 많이 했을 뿐이고 제가 10대 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저도 10대 때는 그런 걸로 남들과 달라지고 싶었고 그런 방식으로 좀 표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는 욕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욕의 양이 그때 10대 때 소진되지 않았을까.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죠. 하고 저희 엄마는 이제 제 친구들이 저희 공부를 굉장히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게 왕따라고 생각을 해서 너도 가서 왕따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한 가지만 이제 포커스해서 네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엄마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쪽으로만 가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도 어느 순간 머리가 굵어질 때가 있어요. 과외 막 붙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가고 이랬던 친구도 40대가 돼서 나는 엄마가 싫고 너무 반항하고 싶고 이런 때가 오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말 성인으로 키워졌느냐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저도 뭐 저희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싶고 잘 해냈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나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거다 하면 언젠가는 좀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계속 굉장히 고액 과외 같은 거 제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팀에서 저를 끼우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만들게 되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진도를 빨리 나간 친구들이 그 진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선생님이 풀어주고 선생님이 하는 걸 받고 그래서 진도는 그까지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굳이 어떻게 가서 수업을 듣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주는 거잖아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하자고 매달렸는데 제가 안 해 몇 달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10대 때는 좀 친구도 만나고 했지만 이게 뭐 학교밖에 없던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학교 안에는 일단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20대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넓어지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어떤 간섭 자체를 거의 안 하시게 됐거든요. 뭐 밤에도 실컷 놀았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경험해보고 여행도 많이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성적이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예과 동안 놀면서 이 공부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할 줄을 모르는 애가 됐어요. 그리고 시험은 치러 갔지. 그렇지만 남들 막 공부할 때 우리는 이제 술도 한잔하고 오고 그렇지만 저는 그때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과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과외는 3개 내지 4개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을 가거든요. 월, 화, 금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 수입이 생겨야 유흥비도 생기고 여행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과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학, 영어 이런 것들 했었고요. 좀 지나고 나니까 수학은 점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만 계속 자꾸 과외를 했는데 그게 그래도 내 영어 실력이 정말 녹슬지 않게 조금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많이 사봤어요. 20대 때는 다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무력이 막 터지는 시기.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돈 먹는 하마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백화점만 가면 뭐 이것저것 사다 보면 뭐 금방 100만 원이 넘어요. 뭐 쇼핑을 가면 마네킹 입고 있는 옷들 다 벗겨서 입어보고요. 면세점에서 온갖 무슨 명품 화장품들 다 사서 비싼 것들 다 써보고 그랬어요. 집을 털어서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벌어서 썼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동일해요. 내가 의사잖아요. 의사면 기본적으로 의사인 거는 다른 의사들이랑 똑같죠. 똑같은데 뭐 비슷비슷했던 사람들 중에서 결국에 나중에 돼서 차이가 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냐. 이게 의사도 사실 사람을 대하는 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더 잘 될 수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때 인간관계가 좋고 친구가 많고 술 자주 마시러 다녀도 이래저래 이제 발도 넓고 이러던 친구들이 나와서도 소통할 사람들도 많고 도움받을 사람도 많고 그런 관계를 잘 하는 거를 이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배워놓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돈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돈을 쓰는 것도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낭비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모아야 돼. 이것도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아끼느라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너무 아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가 약간의 돈을 써서 이제 경험을 사는 게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지금은 그런 거에 욕심이 없어요.
저는 막 백욕심도 없고 뭐 귀걸이 뭐 이런 것들 뭐 반지 이런 것들도 뭐 비싼 거 사고나 그렇진 않거든요. 걸리적거려요.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10대 때 욕했는 것처럼 20대 때 쇼핑하고요. 그거를 다 소진해서 더 이상 막 이거에 대한 뭐 미련이 남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좀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좀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0대를 통과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활 끝냈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 끝냈고 그러면서 이제 30대가 되면서는 내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좀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남는 시간에 뭐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하고 요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의미를 많이 찾았었고 그리고 뭐 자기 개발하는 거,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고 제가 34살 때쯤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 병원을 열고 병원을 경영하는 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열어야 되고 직원은 어떻게 고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들이 이제 30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경영과 뭐 경제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눈을 뜨고 배워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0대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됐죠. 애엄마가 돼서 굉장히 막 피곤하고 힘든 시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원을 일찍 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원을 하고 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만약 결혼을 하고 지금처럼 쌍둥이가 생겼으면 개원할 엄두를 못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들로 살았고 그리고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은 다 원 없이 해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떤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고 싶은 것들은 좀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에 어떤 끝장을 본다 이런 것도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 사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